됐다. 오, 야, 나 좀 아직 들어 또 안 했어요. 오늘의 선플.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오늘 이벤트는 대박입니다. 3,000개가 넘으면 카카오포츠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랜덤 부스트팩 9번째 버전을 총 두 분께, 일본에서 주문한 제품을 총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기념 올림픽 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초대 손님들을 모셔놓고 여기는 평창!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평창 베이올림픽을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는 일단 세 가지 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얼음에서 베이블레이드 꺼내기, 두 번째 종목은 얼음 베이블레이드 경기장에서 배틀하기, 세 번째 종목은 베이 컬링입니다. 1등에게는 3점, 2등에게는 2점, 꼴등에게는 1점. 네, 경기마다 점수를 매겨서 네, 꼴등에게는 벌칙을. 무시무시한 벌칙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선수 입장! 자, 세 번째 선수.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훈토이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대포 마스터 2입니다. 대포 마스터 2라네요. 자, 자 자기 소개 한 번씩 하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훈톨TV의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대포 마스터 2입니다. 오늘 배틀 경기를 해볼 텐데, 자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번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만 안 하면 되니까. 아 네, 꼴찌를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할 말 없는데? 네, 할 말 없다고. 할 말 없으면 꼴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훈토이님, 대포마스터2, 장떡대. 자, 이름표 하나씩 달아주시죠. 이름표 퀄리티 제가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름표인데 안 보이는데? 장떡대. 자, 첫 번째 경기는 종이컵 안에 베이블레이드를 제가 넣어서 얼려놨는데요. 이 안에 있는 베이블레이드를 요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먼저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은 저는 이미 어떤 펭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네, 먼저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숟가락은 셋이 가위바위보 먼저 하죠. 자, 그러면 도구부터. 도구부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구나 몸을 이용해서도 돼요. 자,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색깔 고르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대포마스터 2. 어떤 게 좋을까? 저는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저는 배경과 같은 녹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노란색. 보이는데 안에? 오, 지금 뭐가 좋은지 저도 지금 잘 안 보여요. 네. 데스 사이즈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시작하면 꺼내는 거예요, 시작하면. 준비, 시작. 야, 이거 젓가락은 들어가지가 않던데. 도저히 안 잡는다 이거. 박빙입니다, 박빙. 오, 잡았다. 아, 다시 또 안 되는데. 안 되네. 에이, 에이. 아, 안 되네. 아,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아, 이거 뭐야? 어, 실패, 실패. 어,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뭐야? 네. 아, 안 보이네. 오, 오. 우와! 이겼다. 젓가락 올리겠습니다. 와. 와. 결과는 장떡대 3점, 보통 2점, 대포마스터 1등입니다. 1등. 1점. 야.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런처, 소드 런처 두 개와 그 다음에 짝퉁 런처.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짝퉁 런처를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런처를 하나씩 고르고요. 방금 전에 뽑았던 팽이를 이용을 해서 동시에 배틀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등에게는 3점, 2등에게는 2점, 꼴등에게는 1점. 준비되셨나요? 예. 네. 각오라든지 할 말
시간 있으시면 일단 런처를 잘 뽑아야 되겠죠. 나이트메어 롱기누스는 좌회전팽이기 때문에 요거 걸리면은 네. 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런처인데 좌회전팽이죠. 대포마스터는 요거 뽑으면 대박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했으나 재미가 없는 관계로 하나코 이러신 분들 하나코 아시죠? 하나코를 이용을 해서 걸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런처를 골라주는 어때요? 브라보 갑니다. 세 번씩 문 열기. 자 저부터 문 엽니다. 하나 둘 셋. 어 왜 저한테 해요 그거를. 에 너무하네. 형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왜 저한테 해요. 대포마스터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아 그냥 안 닫아도 돼. 와 하나 둘 셋. 오 이거 왜 무서운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돼요? 그냥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하지 안 되겠다. 가위바위보. 자 대포 봤어 이거. 얘는 모르네 이거. 이거는 좀 심각하고 노잼이네. 저는 야 풍토의 집이 짝퉁. 자, 이 경기장 외를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세게 돌리면 경기장을 이탈하겠죠? 안 꼽히는데? 에이, 짝퉁이라 그래요. 야, 손으로 돌리면 안 돼? 에이, 너무하네. 그런 게 없어요. 아, 빨리 해요, 지금. 오, 오. 잠깐만. 아. 돌아가긴 하나, 이거. 3, 2, 1. 어? 어? 어, 굴다! 왜 굴다? 어? 아, 개인다! 네, 2등 아니야? 내 2등이지. 야. 내 거랑 내가 2등인데. 어떻게 내가 2등이지? 이게 2등이네? 와 대박이네. 2면 2로 맞았어 맡겼어. 야 이거 내 건데? 야 이거 2억인가? 도대체 뭘 했길래 얼마나 세게 근데 이거 박혀버렸어. 아 이거 박아버려 어떡해요. 내가 박은 게 아니야. 이걸로 박은 거예요? 이걸로 박은 거야. 나이트메어 롱기누스가 결국에는 그 4명 동점이네. 3명 4대4대4입니다 4대4입니다. 와. 자 이제 마지막 승부로 모든 게 결판이 날 텐데요. 지금까지 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 경기는 베이블레이드 컬링 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원을 그려놨습니다. 저 안에 가까이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쭉 내려와서 네 저기 안에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지금 경기장에 난입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팽이 나이트메어 롱기누스를 셋다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딱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가면 야. 와,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분포이님. 야, 이미. 이거 얼마나 차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차이 있는데? 이미 저는. 이렇게 됐죠? 이제 마지막 남은 대포마스터 2입니다. 저는 이미 벌칙에서 벗어났어요. 예! 우후! 와, 여기서 대포마스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분포이님이 벌칙을 당하느냐. 대포마스터가 벌칙을 당하느냐. 갑니다. 한 큐에 끝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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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카메라인데? 오. 야 이거 뭐야? 오. 와. 와 이겼다. 와. 나 좀 아직 들어서 또 아니 오늘.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길이로 봤을 때 후토이님이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똑같잖아 지금. 원에서 멀잖아. 옆으로 더 빨아졌잖아. 근데 결국 골지는 안 당했네요. 와 대역전이네. 아 우리 다시 왜 돌아오냐. 대역전. 아 우리 다시 왜 돌아오냐. 대역전. 네 꼴대에게는 벌칙을. 무시무시한 벌칙을. 이따가 이제 같이 올림픽을 찍을 거거든요. 거기에 쓸 벌칙을 만들 건데 초밥 세트를 모든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벌칙. 걸린 사람이 와사비를 먹는 그런 게임을 해볼 텐데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와사비 뿌리기. 네, 하나에다가. 어떤 조각이 나왔어요? 어떤 조각이 나왔어요? 이거. 미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너의 미래? 저 미래에서 왔지만은. 네, 이제 여기 초밥을 열었는데, 지금 와사비가 요 정도 들어가 있네요. 자, 저부터 볼까요? 와, 화끈하구만. 이거 시야급인데 거의. 아, 자, 대포마스터 2.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좋아요. 와, 야, 너무 와. 와, 이거 너의 미래 아니야? 내가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뿌리니까. 아, 이거 더 뿌리면 오반데 이거. 자, 이제 훈토이님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뿌리겠습니다. 아이,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이렇게 초록색이 아주 푸짐하게 얹어져 있는 너무하네 와사비 초밥입니다. 와사비 초밥입니다.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보이시나요? 어? 보이시나요? 야, 너의 용기에 내가 경의를 표한다. 그럼 남자니까 한 입에 먹겠습니다. 안 돼! 안 돼! 3, 2, 1. 우와! 스파타!